네, 이번 시간은 암호화폐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치호 논설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네, 오늘 어떤 뉴스 전달해 주실 건가요? 네, 우선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라는 뉴스입니다. 미국 CNBC의 패스트 머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암호화폐 전문가 란 뉴너는 비트코인은 5,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란 뉴너는 6,200달러까지 추락한 후에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5,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란 뉴너는 그러나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전망은 아직은 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란 뉴너는 수년 후 5만 달러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장기적인 전망은 밝다고 했는데요. 5천 달러로 바닥을 치면 매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아직도 더 하락세를 점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엊그저께 일어난 해킹 사건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해킹은 암호화폐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답니다. 무노 쿠타스 콜롬비아대 교수는 최근 포브스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해킹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찬물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해킹 소식에 투자자들이 매각 러시를 이루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이 암호화폐 열기가 다른 곳과 다르게 가장 뜨거웠음을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전문가 사라코는 해커는 늘 존재한다. 그러나 보안에 극도의 신경을 써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발생되는 게 결코 시장에서는 현재 상황은 어렵게 만들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더 암호화폐 시장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세 번째 뉴스는 일본 기업들이 채굴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IT 기업들이 채굴과 채굴기 판매 사업에 진출을 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GMO 인터넷이라는 일본의 회사는요, 채굴기를 개인과 기업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비 전력이 낮고 채굴 성능이 기대가 되는 채굴기인데요. 가격이 1,999달러에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약한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 되겠죠. 또한 콘텐츠 기업 DM컴은 채굴 전용 시설을 준공해서 직접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 대기업 SIB홀딩스도 채굴과 거래소를 설립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본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뿐만 아니라 채굴과 채굴기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세 가지 뉴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